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 그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AMI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 건데요. EC2 인스턴스는 소모품입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폐기하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소모품이고 소모품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S3나 또는 IDS나 또는 또 다른 EC2 인스턴스지만 거기에는 DB나 파일 서버,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잘 보존되어야 되는, 즉 오토스케일링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컴퓨터를 세팅할 때 C드라이브에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깔고 D드라이브에는 예, 여러분의 사진이나 또는 문서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컴퓨터를 교체할 때 예, C드라이브를 밀어버리고 운영체제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모품과 여러분이 보관해야 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EC2 인스턴스는 소모품이고 소모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소모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IDS라고 하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전용 서비스를 제가 콘솔로 들어왔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생활 코딩 아마존 웹 서비스 수업 중에 IDS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LaunchDB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 중에서 MySQL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DB 엔진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디폴트 값으로 하고요. DB 인스턴스 클래스는 자, 마이크로로 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멀티 AZ 디플로이먼트, 즉 가용성 존은 저는 노우로 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얼로케이티드 스토리지, 즉 스토리지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는 최소 용량인 5기가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DB의 이름은 저는 오토스케일링 IDS란 이름을 쓰고요. 사용자는 이고잉, 비밀번호는 11111111 18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tinue를 누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Autoscaling 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데이터베이스 포트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고 가용성 존도 세팅을 하고 Continue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Continue를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LaunchDB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IDS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다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동영상을 꺼놓고 세팅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DS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DS로 EC2 인스턴스가 접속을 하려면 자,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제가 생성한 IDS는 시큐리티 그룹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디폴트에 대한 세팅을 바꾸시면 되는데 자, 이 디폴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자, 시큐리티 그룹 디테일스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사이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EC2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오른쪽에 EC2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EC2 인스턴스들이 사용하는 시큐리티 그룹, 즉 우리가 생성했었던 EC2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중에서 Quick Launch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사용했었던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이름이죠.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 에러가 뜨는데 그것은 이미 제가 추가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quick lunch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제가 더미 데이터를 넣을 건데요. 자, 우리 수업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삽입하는 SQL이 제가 여기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요걸 실행을 시켜서 방금 생성한 IDS의 인스턴스에다가 topic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가 세 개의 행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EC2 인스턴스, 저번 동영상에서 생성한 EC2 인스턴스의 이 콘솔을 여셔야죠. 그리고 이 콘솔은 현재 이 시큐리티 그룹, EC2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이 IDS의 시큐리티 그룹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DS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 자, MySQL 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요걸 실행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MySQL을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udo apt-get install mysql client core 5.5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고, 예, 이렇게 나오면 인스톨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MySQL, 자, MySQL -U, 그리고 저는 아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egoing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었죠. 자, launch db 인스턴스에서 여기에 master username으로 저는 egoing을 썼고, 패스워드로는 168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콘솔에서 uegoing이라고 쓰고요. -p 그리고 11111111 p 8개를 사용을 하고요. -h는 호스트의 약자죠. 즉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서버의 URL 또는 IP를 적는 거죠. 자, 여기다가는 지금 우리가 생성했었던 이 스케일링 IDS라고 하는 DB의 엔드포인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돋보이 버튼을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자, 여기 상세 보기 페이지에 엔드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URL이 적혀 있죠. 이 URL로 접속해서 현재 우리가 생성한 DB 인스턴스에 커넥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쉘로 들어와서 저것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에디트, 페이스트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이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뜨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show databases라고 입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utoscaling이라고 우리가 생성한 DB가 존재하죠. 그럼 이 DB로 들어가기 위해서 use autoscaling 하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제공해 드렸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우선 자, edit, paste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insert 문을 추가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라고 엔터를 치면 insert 문이 등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한글이 깨지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서 select from topic 하고서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할 거냐면, PHP를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에다가 PHP를 설치하고 그 PHP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IDS에 접속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아주 간단한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